안산의 이주처 회원님 안녕하세요. 선구자 가곡. 이 1933년도에 나온 노래죠.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우리 독립투사들의 이야기. 1933년도 윤혜영 작사 그리고 조두남 씨의 작곡. 감격 그리고 부담감이 있습니다. 유명한 노래들은 항상 부담감이 있습니다. 가곡 중에서 상위 랭킹되어 있는 곡이죠. 자,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네 마디 하셨습니다. 네 마디. 뭐가 안 될까요? 지금 선생님 소리 지금 상당히 아주 알차고 되게 좋습니다. 자, 비브라토 이제 하시는데 요거부터 악보 연주는 악보랑 놓고 하고요. 지금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비브라토 하시잖아요. 세 번 흔들어서 세 번. 자. 이게 아니라 쭉 가셔야죠. 까지 와야 되는데 한 세 번 흔들고 그냥 가고 계세요. 작아지면서 하시는 거 계속 하셔야 돼요. 손이 어색하지만 천천히 해서 빨라지는 겁니다. 작아지고 그 박자에 맞춰서. 자, 그러면 비브라토 했고 지금 여기 숨, 지금 일성정 푸른 소르는 맞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숨을 쉬었단 말이에요. 숨 쉬면 안 돼요. 이건 좀 이따 할게요. 또. 아, 좋아요. 여기 또 숨 쉬었어. 숨 쉬니까 연결이 이상한 거예요. 좋아요. 숨 쉬고 여기 또 숨을 쉬었어요. 자, 끝부분 숨 쉬었죠, 그죠? 자, 숨을 지금 소리 좋고 다 했는데 숨을 자, 악보를 보겠습니다. 자, 악보가 나왔습니다. 숨. 요 가사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성정 푸른 소름. 늙어 늙어 갔어도. 자, 그런데 연주를 할 때 여기서 일성정 여기서 숨을 쉴 수가 있죠. 그죠? 그다음에 푸른 소름. 그렇지만 선생님께서는 여기서 늙어 늙어 여기서 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음이
8분음표 한 박자짜리인데 여기 연결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성정, 푸른소름 하시고 여기서는 여기까지 와야 합니다. 여기도 한 줄기 해랑강은 끊어져도 돼요. 하지만 천년 두고 아니면 여기 이렇게 천년 두 길다고 해서 여기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천년 두고 흐른다. 여기서 지금 선생님께서 숨을 쉬신단 말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요 음의 길이가 살지를 못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숨은 요 후반부 뒤에 있는 부분은 요걸 다 하시고 숨을 쉬어야 된다. 그렇지만은 요 앞에는 다 이렇게 이 음표가 길어서 한 박자의 길이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숨을 이렇게 쉬어줘도 됩니다. 여기서는. 그렇지만 여기서 숨을 쉴 수가 없죠. 짧고. 그래서 얘는 다 묶어서 숨을 쉴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도 지금은 어느 곳에 여기도 요거만 지키시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 연주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여기를 따로따로 그다음에 여기를 하나로 묶어서 한다. 그리고 일성정에서는 도미솔도 다 립솔로로. 이렇게 되면은 한 줄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죠? 연결 자체가 어색합니다. 숨, 호흡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되죠? 이건 숨을 앞에서 도미솔도 숨을 쉬었기 때문에 아 여기도 한마디 하고 숨을 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가사에 따라서 숨을 쉬어야 할 때서 쉬어줘야 한다. 그게 경험입니다. 그래서 노랫말을 가지고 어서 숨을 쉬어야 될까 연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도 지났나? 여기는 똑같으니까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 지난날 강가에서 혀를 대보고 립스라로 한번 해보시고 혀를 먼저 대볼게요. 대는 거 하고 작아지시는 거. 그 다음 충분하게 숨을 안 쉬어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숨을 자꾸 거기서 쉬니까는 어색한 거야. 이 독립투사의 마음을 가지고 노래를 장엄하게 하는데 호흡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지금은 어느 곳에도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까지 다 와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꾸밈음이 있을 거예요. 여기 레미레 요 표현만 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은 어느 곳에? 숨 크게 쉬고
흡수라로 해서 올라가도 되고, 아니면은 혀를 닫다 혀를 혀를 대줘도 됩니다. 자, 선생님 좋은 소리로 이 숨쉬는 부분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글로써 이 미음이 낮다고 그랬죠? 호흡을 안 내고 입으로 눌리켜서 그래요. 이게 아니라 바람의 속도가 조금 떨어져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 이게 안 가고 눌리키면은 입술이 진동수가 적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미 고음 가서는 바람을 더 빠르게 보내시고 호흡하는 거 고쳐서 이 감격적인 마음, 독립투사들을 위하는 애국심을 다시 한번 연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